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네. 어? 벌써? 삐 소리 못 참죠? 낚시의 진심 핀셀 썼고, 가지 30, 단차 10, 로드는 심피싱, 심스나이퍼 165T, 릴은 낚시의 진심 스파르타쿠스 2, 원줄은 0.6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군산에 또 왔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 8물입니다 어버징어를 치러 왔는데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오, 자, 애기하고 비교해서 보이시나요? 와, 진짜 대포알. 와, 제대로 킹 됐죠? 와, 수건도 안 매달았는데, 와우. 진짜 대포알. 손맛이 그냥 조용하다가 묵직했어요. 쭈꾸미냐? 야, 오지게 크다 진짜. 와, 무슨 낙진 줄 알았네. 야, 진짜 오지게 크다. 와, 씨.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자, 밥 먹고 심기일전 해야죠. 고시네, 많이 잡겠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해마다 배에서 꼴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그 날인가 봐요. 선수에 한 자리 비었는데. 아, 아니 아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거비도 오또 오! 오 괜찮으세요? 참. 오자마자 한 마리 잡네. 자, 추 25호로 올렸습니다. 의도 걸린 것 같아요, 의도 걸린 거. 오, 씨. 의도 걸려도 큰 거, 오, 씨. 오호. 이야, 오늘 8물인데, 이게 줄을 계속 잡으니까. 얼마나 물이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혹자는 약살이라고 하는데 절대 약살이 아닙니다. 보령권 기준으로 7m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약살이야. 대살이도 아니지만 약살이도 아닙니다. 자, 올리세요. 고군산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한 30, 40분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딱 주시지? 야, 선생님 오늘 기름 완전히 바닥까지 다 쓰고 가시는 거야. 포인트를 못 가서 가비가 많이 살았는 거야. 가비가 운이 좋은 겨? 가비가 운이 좋은 거야.
갑이. 와, 형님 오늘 오지게 기름 쓰시네 진짜. 기름은 뭐 문제가 아닙니다. 야. 갑이가 운이 좋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선탑에 계신 선생님께서 잡으신 겁니다. 와, 비 오네. 예, 처음에 했던 자리예요. 물색 좋고. 오늘 진짜 기름 오지게 쓰신 거예요, 선장님. 주유 어제 하셨대요. 근데 좀 있으면 바닥이래요. 와. 한 마리 왔어. 나이스. 열심히 릴링했는데, 설마. 오. 쭈꾸미는 아니겠지? 했더니 가비는 가비죠. 히트! 저기! 오! 이쪽에도 히트! 나와요, 나와. 사이즈는 조금 랜덤이에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아휴, 무지하게 빨라요. 은근 빠른 게 아니야. 맞아. 어휴, 저 정도 속도면 좀 있으면 우리한테 너울로 와요, 저거. 아, 잡았다 놨다. 아, 이야, 씨. 그렇지. 작어요, 작어. 작어. 근데 한번 잡았다 놓은 놈이야, 이놈이. 어우, 놓친 줄 알았어. 갑이다. 오, 이런 걸 보고. 동타. 밴드장님이랑 찐이님이랑 동타야. 네. 어? 대포알인가? 어, 막판에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 이거. 와, 물은 줄 알았네, 순간. 이야, 또 히트 하셨어. 어, 저기 선탑 사장님 히트 하셔갖고 구경하다가 잼질했어. 오, 이거 사이즈 되는데? 오, 아, 괜찮아. 오, 아, 로프에 걸렸었구나. 오, 괜찮죠? 역전. 여기가 포인트다. 내일 여기 오시겠네. 그리고 낱말이긴 한데 오늘의 패턴은 틴셀이 대체로 잘 나왔어요. 수박 고추장 틴셀.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AJ. 뭐 어쩔 수 없네. 가지가 좀 길어야 됩니다. 저는 한 1m는 채 안 돼. 단차 20, 가지 90. 단차는 무조건 깔려 있어요. 오늘 하루 진종일 그랬습니다. 마치 봄가비처럼 바닥에 많이. 저희 언제 다시 릴게요? 많이 깔려 있어요. 아, 나 오늘 편집장이 회타 먹을 거 갖고 잡아오라고 그랬거든? 아, 못 잡아가는 줄 알았어. 와, 수심은 깊다, 진짜. 와. 25인데 한참 내려가네요. 어, 왔어. 있어, 있어. 어우씨, 놓칠 뻔했어. 어우씨. 저건 문어지 진짜 저게. 저는 애가비. 프록질을 안 하네. 야씨. 야. 어, 육가비 변했어요. 어, 육가비 변했어. 칠갑이야. 저렇게 작은 녀석도 묵직한데. 오늘 물이 빨리 가서 그럴 겁니다. 물이 느리게 가면 자꾸 따라와. 그래서 갑이 칠 때는 물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 가는 거고. 리튬이온 말고 인산철 폴리몬가? 오늘 낚시는 4시 15분까지 할게요. 버저비터네. 사실 뭐 오늘 조항이랄 것도 없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더라도 제 사무장이 쪽 하얀 망치 갖다 드릴 거예요. 잡으신 거 망치에 넣어서 낚시 끝나면 앞으로 좀 가져와 주세요.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 할 겁니다. 사실 측도하고 흑도가 포인트인데 오늘 사격 연습한다고 해서 진입을 못하게 해서 어디다 갖다 드릴까요? 한 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아, 내일 또 오고 싶다. 내일은 터질 텐데. 아. 버저비터. 아, 쭈꾸미 같은데 이거? 오, 갑이다. 허허, 막판에 뭔가 오려고 하는데, 야, 오늘 아쉽다. 한 마리만 더. 오전에 하도 안 나와가지고 가지를 짧게 썼어요. 근데 진종일 좀 길게 썼으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자, 딱 30초만 더 담궈보고 있을게요. 하, 아쉽다. 잘 들어간다. 오케이. 자, 밑에 내가 갖다 놓게. 고맙습니다. 아싸! 왔어! 진실의 바보니. 아, 이거. 아니, 쭈꾸미야, 쭈꾸미. 아씨. 쭈꾸미 같아. 형님! 두 자리 쐈어! 야. 그래, 기념빵. 자, 열 마리. 아, 저건 작아. 아, 열 마리 딱 했네. 아, 와. 찐인 덕분에 한 마리 잡았네. 와. 자, 오늘 군산 베니스호와 함께 했습니다. 뭐, 맨 마지막에 요만한 계란 한 마리 나왔는데, 큰 놈은 진짜 커요, 축구공. 근데, 그, 발육 상태가 좀 틀리죠? 먹이 활동도 틀리고. 원래, 끝물에도 작은 녀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로 좀 따지는데 제가 제일 막판에 잡은 게 계란이라서 방생을 했습니다. 오늘이 14일인데 10, 11, 12, 13 4일 동안 내내 북서풍이 북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기온 급강한 시기에 민감해져서 안 나오는 거지 빠진 게 아니에요. 오전에 좀 후회를 한 게 가지를 차라리 길게 쓸 걸. 저는 쭈꾸미 할 때도 갑오징어 시즌 끝물이면 좀 길게 씁니다. 적어도 60 이상. 근데 오늘은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그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추는 25호, 여기 35m, 40m권이니까 추는 25호, 단차 20cm, 가지 90cm. 이게 오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북풍이 많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아마 수온은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애기는 꼭 AJ가 정답은 아니에요. 수평 잘 맞는 녀석으로 그린 계열이 좀 진그린 이런 녀석들이 오후에는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멀리 뭐 흑도도 보이고 식도도 보이고 하는데 입항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기름 드셨는데 오늘 대부분 다 쓰셨대. 저기 저 섬 갔다가 여기 이 섬 갔다가 막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포탄 사격 연습해가지고 해경이 포인트 접근을 못 하겠어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잡은 두 자릿수. 어우, 정말 저는 뜻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아쉽지만은 베니스호의 가장 강점은 선장님인데 선장님의 인성이 좋아. 인성 중에 성실이 있습니다. 성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베니스 유능하신 인성도 좋으신 베니스 선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형님, 저 10마리 했어.